오늘 시장 상황에서 보면 이제 그어묶한 묶어서 본다 치면요. 뭐 금융주 쪽에서도 뭐 보험주라든지 은행 쪽은 좀 빠지는데 지금 증권주들은 또 강세인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유진투자증권 선정해 보셨는데 이유 좀 들어볼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 이제 하나투자증권인데 거기는 이제 다른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1월 달에 나왔을 때도 증권주가 항상 마지막에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중소형주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뭐 건설주, 조선주, 해운주 할것 없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IT 쪽이나 이쪽은 아직까지도 약합니다. 반등의 폭이 적죠. 2차 전지 같은 기술주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권주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면 다 작년에 제대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중에 유진투자증권이 순이익 성장률이 매우 높고 또 저평가가 매우 심한 종목이 또 증권사 중엔 유진투자증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브로콜리지 수익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고 리테일 부분에서 자기 자본 2조 미만 중형 증권사 가운데 가장 큰 순이익 증가폭을 보였다는 것으로 봤을 때또 중소형주 순환매에서 한번 나올 수 있다. 대형주 움직이는 것보다 굉장히 가볍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이 IB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고 이쪽 본다면 증권주가 아무래도 순환매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뭐 등락이 있었지만 그동안 최근 전반적으로는 상승세, 오늘도 5%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유진투자증권은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이제 그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 차트 보시면 급등을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121선 이평을 조금씩 건들지만 큰 추세, 처음에 스타트를 했던 가격 자체를 딱 지지를 하고 오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편입을 해보실 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서 뭐 200원에서 300원 사이는 오히려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고 저도 한번 200원에서 300원 사이에 편입을 또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왜냐하면 증권주를 제가 또이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가 있어요. 지수에 대해서 한번 움직일 때또 증권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 대신증권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서 신고가를 살짝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이 그야말로 급등 상한가를 기록하고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업비트 관련 호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도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가 삼성증권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오늘은 이제 삼성증권이 좀 오르고 있지만 조금 약한 모습 보인다고 봤을 때 유진투자증권이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연봉으로 봤을 때 작년에 손바뀜 연봉이 나오고 나서 올해 올랐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라서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신고가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겼어요. 최근 지금 다른 방송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차트 분석이 결과의 지표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게 전망을 하는 게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고 하지만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가 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내용만 봐. 근데 내용만 봤을 경우에는 또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뭐 한전기술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무려 10년 이상이 떨어집니다. 이게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추세 연봉으로 봤을 때또뭐 최근에는 올라갔지만 두산중공업 무려 12년을 하락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는 항상 이슈가 있고 뭔가 이유가 붙어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유가 붙어줬을 때 우리는 모든 지표도 체크를 하고 이슈도 같이 봤을 때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내용만 봐야 된다, 기업 분석만 해야 된다도 맞지가 않고 다 같이 골고루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